2003년 4월 18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대통령 별장 청남대. 20년이 지난 지금 청남대가 다시 한번 국민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대통령 침실을 제외한 모든 침실을 전면 개방하며 특별한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청남대를 충북도로 이양할 때 실제 전달되었던 소유권 이양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충북도에서 청남대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께 돌려드리는 그런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양기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청남대는 보는 공간을 뛰어넘어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청남대는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시발점이자 첫발이지 이것이 무슨 완성이라거나 랜드마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남대의 아침, 청남대의 밤, 또 청남대의 호수를 이제 국민에게 진실로 돌려주는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온 국민들이 청남대에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한 첫발이 내딛는 날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이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총 10명이 가장 먼저 숙박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자연의 곁에서 힐링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이곳 청남대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1박 2일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